이렇게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슥슥 들어오면서 어? 혜민아! 하면 둘다 놀란다? 혜민아 뭐해? 스페이스 사내마수원 촬영 현장입니다. 이제 제가 짝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가게 있는 돈을 훔쳐가지고 조금 나쁜 짓을 저지른 행동인데, 제가 짝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선물과 데이트를 즐기기 위해 돈을 훔쳤어요. 제가 일이 없다 보니 백수여서 어머니에게 용돈을 구했지만 받지 못해 그만 가게 돈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하민이라는 캐릭터가 뭔가 유신이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노는 거 좋아하고 철없고 되게 그냥 어린아이 같은 느낌인데, 하지만 마음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이 가장 많이 큰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여기 샌드위치 맛집 든든하죠. 오늘 하루가 뿌듯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죠. 항상 서포트 해주는데 뭔가 돌려주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크거든요. 어떻게 돌려줄까 생각도 많이 하는데, 제가 뭐 무대로든 이렇게 연기로든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활발히 활동해주는 게 또 보답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이 커피를 통해서 오늘 하루 뿌듯하게 보냈습니다. 이게 또 저희가 저녁 시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저희는 밥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저희 스태프분들이랑, 그래서 그냥 편의점에서 군것질 살려고 잠깐 왔습니다. 아 그래요? 무슨 의미죠 비타민은? 아 비타민, 아 줄여서 비타민.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월화에 지친 그런 뭔가 일상을 좀 채워준다라고 해야 되나? 뭔가 저의 하민이의 캐릭터를 보면서 많은 웃음과 즐거움을 느낀다 하셔가지고 그렇게 비타민이라 지어주신 것 같은데, 또 제가 작년부터 월화를 책임지고 있잖아요. 연보를 통해서도, 그리고 이번에 또 사내마스터 통해서도 월화를 책임지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많이 많이 보고 웃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빨대 필요한 거라. 넌 이미 넌 매형편이야. 그렇죠. 어, 넌 이미 매형편이야. 매형편이야. 너는 매형을 만났을 때부터 매형편이야. 카드 주는 매형. 돈이 최고예요. 어. 우리 집은 해산물 좋아한다. 나 해산물 하나도 못 먹어. 조용히 안 해. 뭐 좋다고 부탁하네. 너도 여기 와서 무릎 꿇을 거야? 그 부분은 다녀오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거라도 제가 해야죠. 아, 누나가 1등. 그러면 어 이렇게 칼이랑 뭐 하민이 엄마 이렇게 어 약간 왔다지 아니라. 아니 차라리 칼이 그래 이럴려가 뭐 있어. 아니, 누나가 아 1등 시작하면 돼. 그래. 왜 그러죠? 야, 너 귀여워. 야, 내 보석이. 같은 거 어디서 왔어? 제 생일 축하주로 다들 딱 한 잔만 어때요? 오. 컷! 또 왔어요? 오, 라이브. 라이브 온 때네요. 이거네요. 이때 커피차 드라마 할 때 처음 받아본 거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촬영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또 촬영을 하고,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얼마 안 남은 촬영이 이렇게 마무리 되니까 조금 뭔가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네요. 묘한 감정이라고 해야 될까나. 항상 얼마 안 남은 촬영 때는 이렇게 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치만 아직 남은 촬영도 있고 오늘 촬영 이제 마무리 한 거니까 다음 촬영에서도 더 좋은 모습, 밝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슬림아 친구! 야, 어떻게 한 거야? 야, 어떻게 한 거야? 하고 하민이가 네. 몸으로 맞고 아빠는 쏙 맞고 너희 놈 지금 뭐 받아먹었어? 너희 놈 지금 뭐 받아먹었어? 플래카드.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강세문 사장님께서 이제 저희 부모님에게 혼나는 왜 우리 하리를 넘보냐 하는 그런 시인데 제가 말리는 시이거든요. 오늘 아마 여기서 마지막 촬영이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조금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쉿 들어가는데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나랑 싸우신 모양인데 꼭 화해하세요, 매형. 너 왜 개 차장님 그런 매형이래? 엄마, 어머님. 어디가요, 개 차장님? 엄마, 잘 들어. 아, 저분은 개 차장님이 아니라 지오포드 강태무 사장님이셔. 뭐래? 소리야, 저 사람이 무슨? 엄마 이제 고생 끝이야. 아 재벌 사이도게 생겼다고. 네, 이렇게 무사히 산내마순을 촬영을 마무리했는데요. 정말 흐련하면서도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몇 개월 동안 한민이로 살아왔는데 한민이 정말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고 앞으로 더 좋은 작품으로 통해서도 만났으면 좋겠고 다른 캐릭터로도 한민이는 언제나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고마워요. 한민아 고생했다. 이렇게 워라, 항상 매주 워라 밤 10시에 저희 산내마순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제 남은 산내마순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그리고 다음번에도 더 좋은 캐릭터 연기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마워요. 박수 축하합니다. 박수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병사님 박수 축하합니다. 고생했어. 다 같이 보자 이거는. 하나 둘 셋. 축하해요. 아, 고생했어요. 다 고생했어. 다 같이 고생했지. 고마워요. 둘 셋.